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극단적입니다. 이 시각 남부로는 기상청 폭염특보가, 중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황해 중부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서해안에는 해무로 가시거리도 짧아지겠으니까요. 오늘 하루 해상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면 황해와 동해 중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중부 서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CCTV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평택 당진항입니다. 아직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요. 물결이 꽤 일렁이고 있으니까요. 해상활동 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음 CCTV는 대산항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해무가 다소 자리하고 있어 시야가 뚜렷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야 확보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마지막 CCTV 전남에 위치한 목포항입니다. 파고 잔잔한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바람도 초속 5m 안팎으로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안흥에서 오후 3시 50분경 약 570cm로 해수면이 차오르겠고요. 군산 고조 시각은 오후 3시경, 고조는 약 600cm가 되겠습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침수 주의 지역 있습니다. 마산과 성산포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모수도에서 조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11분경 3노트로 최강 유속 나타나겠고요. 이후 오후 3시 11분경과 8시 50분경에 각각 3.5노트와 3.1노트의 세기로 물살이 빨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